지치지 않아서 저희는 먼저 물을 사랑해서 날씨가 완전 좋아요. 휴가 가는 척 해야겠다. 네. 저희 휴가 가요. 내일 휴가잖아요. 구여로. 구여로. 구여 가보셨나요? 롯데 리조트. 우리가 이걸 사러 왔는데 언니가 생각 있게 사왔어. 네, 서프라이즈. 이야. 대박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자, 이번 공연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번 공연만큼은 큰 박수와 큰 환호를 마음껏 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? 네! 자, 그렇다면 무대 시작해 보겠습니다. 박수 부탁합니다.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진짜 최고의 선배. 화이팅! 오! 와, 멜로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. 진짜. 드디어 밥 먹으러 갑니다. 출발. 출발. 여러분, 지금부터 행사 전무 중입니다. 행사. 행사. 어디 가시나요? 지금 본가 선배들이 공연 마치고 가고 있어요. 불청객 두 녀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죠. 인싸. 여기가 정말 유명한 곳이래요. 부여에서 정말 유명한 삿갈비라는 곳이에요. 본가 삿갈비입니다.
점심을 맛있게 싸서. 이렇게 보이시죠? 나 뭔가 민망하다. 한 번에 그치 어떻게 난 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. 야, 너 잘라. 아, 안 돼. 나 싫어. 어? 안 싸. 주문주 제작이에요? 입에 상추 좀. 말이 없었다. 우리 엄청 열심히 먹고 있어. 그러잖아, 어벤져스에서 2인가 영화? 영화 2 봤어요? 어벤져스 2에서 이제 그거하고 뭐 먹을 때 조용하잖아. 마지막에? 어. 정신해졌어요? 기절. 다들. 기절. 우린 살았지롱. 살았지롱. 그런데 여기 점주님들도 다 누워 계세요. 여기 사장님도 직원분들도 말하는 거 여기 누워 계세요. 그래서 저희도 묻기를 했는데 먼저 누운 게 아닙니다. 절대 저희는 다들 이렇게 누워있지만 사실 저희가 먼저 누웠거든요. 저렇게. 그래서 여기는 저는 눕방이 눕는 곳인가 눕는 음식점인가 해서 저희는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아니 너무 시원해 보이세요. 파리채로 도닥도닥해 주세요. 이렇게 정말 정겨운 본가 떡갈비에 맛있게 먹고 갑니다. 벌리는 거야.